긴 가문 끝에 고마운 단비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미 씨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 봄비 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요. 남편한테도 고맙고 애들한테도 고맙고 그래서 잘 하셨어요. 애들 네, 안 들려요?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보청기 끄세요. 안돼요? 끄라고. 알고 보니 청력이 좋지 않았던 건데요. 평소 집에선 보청기 착용을 안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볼륨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엄마 시켜 할 건데. 이제 돌려요. 들려요? 팀이 소리 좀 낮춰주세요. 팀이 소리. 예, 줄였어요. 이 보청기를 안 끼시면 안 들려요? 예, 아예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소리가 완전히 올리면 밖에가 다 들린 게는 좀 사람들한테 민망하지만. 청력이 양쪽 다 많이 나쁘세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지 않으시면은 사실상 대화가 서로 불가능한 상태고. 거기에 당뇨까지 있는 수미 씨. 매일 아침 식사 전엔 혈당을 측정하는데요. 너무 많이 나왔다. 야, 큰일 났네 이거. 얼마나 나노? 원래는 100에서 한 98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 상태는 좀 많이 나온 거죠. 안 좋은 거죠. 아빠다. 결국 인슐린을 투입합니다. 스스로 배에 주사를 놓은 지 1년째. 내일은 또 다른 거 맞아야 된다. 다리나 일어나. 어쨌자 학교 가야 돼. 대답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는 아들 상현이. 우리 밤 약 안 먹었지? 왜? 약 안 먹으면 안 된다 했잖아 엄마가. 당뇨약도 먹어야 되고 정신과 약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는 게 맞아. 약 좀... 자돌이 이렇게 싫은가 봐. 무슨 두껍게 약 먹어야지. 올해 고등학생이 된 상현이 엄마가 챙겨야 할 게 약 말고도 또 있습니다. 무슨 일 나서 지금 8시 15분인데 오늘 쌤이 오고 가던데 비 와서 안 입어라 그냥.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활동 지원사와 함께 등교하는데요. 엄마만 조급합니다. 내일 나간다. 선생님 목소리 다 돼간다. 그런데도 화 한 번 안 내는 엄마인데요. 저 아침부터 건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져갖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집에 가라고 울고불고 난리도 하다. 그래서 일부러 아침에는 부드럽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지 비율로 맞춰주는 거죠. 이때 아들이 볼맨 얼굴로 방을 나섭니다. 응, 피파님. 아들이 대답을 안 하자 오히려 눈치를 살피는 엄마. 안 마셔? 배 안 고파? 평소에도 잘 씻지 않는다는 아들. 배 안 고프겠나? 밥 먹어야지. 뭐 가라. 게다가 오늘은 아침도 걸은 채 등교를 합니다. 신발 신고. 결국 맨발에 운동화를 신는 상현이 단순히 사춘기 반항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상현이가 충격으로 장애가 왔어요. 비 온 날은 더 심해요. 비가 오는 아침이면 다소 언짢아 한다는 아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답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내 집에서도 머리를 확 뒤받고 자위를 하거든요. 그런 게는 좀 무서워. 저도 한번 자위한 적 있어가지고 그거 막는다고 좀 고생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오늘 약을 먹이면서 괜찮은데 어제 저녁에 약을 챙겨줬는데 안 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도 더 걱정이 또 왜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애인데. 늦은 아침 식사를 하려는 수미 씨. 그런데 물에만 밥과 김치가 전부인데요.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다고요? 지금 제가 이빨이 털리에요.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물에 말아 먹는 게 좋아요. 그냥 불편하고 편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사실 약 먹기 위해서 일부러 아침에 밥 한 술 뜨는 건데요. 이제 혈압약, 고지혈증약, 우울증 아침에 우울증약 먹고 그다음에 눈 영양제랑. 이렇게 해서 먹는 알약 개수만 아침 저녁 모두 합해 30개가 넘는데요.
하지만 약으로도 나아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이렇게 엄마한테 다 보셨는데. 바로 시력인데요. 지금 왼쪽은 아예 안 보여요. 왼쪽 눈은 아예 안 보이는 상태였는데 오른쪽 눈은 보이지만 신경은 살아있어요. 근데 시야가 지금 점점 좁아지는 거죠. 단 한 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단 오른쪽만 보이는 상태시고 그 보이는 눈도 시야, 동맥장으로 해서 시야 결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심하진 않지만 농내에 있다면 대비 감도가 저하돼서 특히 야간에 보행이 더 불편하실 수 있고 나이도 지금 40대 지나셔서 노안 증상이라든지 그 외 건성한 이런 증상 때문에 불편함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집안을 지우는 수미 씨. 하지만 앞이 잘 안 보여서일까요? 깔끔하게 청소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위험한 일도 종종 생깁니다. 아, 아빠. 눈이 안 보니까 또 찔렀다. 괜찮으세요? 네, 또 찔렸어. 아, 어디에 찔렀어? 바늘에 찔렀어. 아이고. 모처럼 집안을 쓸고 닦는 그녀. 하지만 여전히 정리 못한 게 있습니다. 이때가 참 좋았는데. 어린 아들 옆엔 키가 한 뼘은 더 큰 딸이 함께 있는데요. 바로 딸 혜진 양입니다. 혜진아, 니 뭐 하는데? 진짜 도대체 왜 갔는데 엄마 놔두고. 보고 싶다 진짜.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을 대신해 가장이 돼야 했던 수미 씨. 어린 남매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엄마의 힘든 마음을 헤아려주던 기특한 딸 혜진은 3월 13살 생일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느님께 들어갔어요. 6살 때 이제 코피가 터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만은 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만은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혈우병이라고. 갑자기 6학년 때 우심시 쪽에 구멍이, 심장에 구멍이 나는 바람에 내가 쓰러져갖고 이제 항상 생각나는 게 딸이죠. 왜냐면 딸이 저한테 제일 잘했어요. 아주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엄청 다정다감한 아이였죠. 저한테 유언을 남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딱 한마디 병원에서 엄마 나 수술하고 나오면 미역국도 먹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그거 못 지켜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너 진짜 딸에게 못해준 것만 떠오른다는 수미 씨. 엄만 지금 이 순간에도 딸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딸이 떠나고 어느새 8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은 엄마에게 봄은 여전히 가슴 시린 계절입니다. 혜진이의 죽음은 동생인 상현이에게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과거엔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누나 간 이후부터는 뭐 정신적으로 충격을 먹어서 그냥 한동안 정신줄이 나갔고 그 1년 뒤에 학교도 옮긴 이후부터는 좋았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보기가 싫어졌어요. 학교와 복지관을 제외하곤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상현이. 결국 마음의 병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아침 같은 경우는 기분이 많이 안 좋고 오후에는 조금 기분 많이 좋고 그런데 그게 그런 현상이에요? 네. 그냥 우울하다 그냥 뭐 말하기도 싫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하니까. 잘 지냈어요? 네. 창현이 생일이라서. 아. 잘 있었어? 잡혔습니다. 빨리 나와. 생일이어가지고. 생일도 왔네.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이고 뭐.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상현이. 오늘 집에 찾아온 분은
혜진이를 보내고 힘들어하던 두 사람에게 선뜻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분입니다. 너무 자주 주면 제가 8년 전에 딸을 하느님께 보내고 이제 너무 힘들을 때 이제 원장님을 만났어요.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원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죽어봤다 보니까는 원장님이 이제 저한테 많은 조언을 주시고 상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를 많이 주신 게 힘을 내고 있죠 지금. 갔다 왔어요? 어머니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도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어디요? 특히 밤 새벽 되면 자가중증이 좀 심하죠. 상인이 혼자 놔둘까 혼자 두면 돌볼 사람이 없는 게 그것 보고 참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지금도. 엄마 얘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 아들. 얼마나 힘든지 그 아픔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두근거리는 그런 느낌 받아요. 사람 만나도 대화하는 것도 겁나고. 그런 마음이 들수록 밖에 나가고 좀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어려우면 여기 바로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햇빛 너무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햇빛만 예. 받고 있어도 이게 마음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는 부분도 있어요. 수미 씨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조언까지 해주는 현진 씨. 방문한 김에 집도 둘러보기로 하는데요. 이제 얼마 안 돼서 컴퓨터. 청소를 언제 할 거야. 청소를 해. 청소 다 안 하고 사는 거만 진짜. 아이고. 어수선한 아들 방만큼 다른 면에서 상황이 심각한 수미 씨 방. 아,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있어요. 불도 좀 켜고 해야지. 아니 저녁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솔직히요. 아이고 또 안 맞고 땡기네 이거. 예. 낮에는 근데 좀. 아 싫어요 원장님. 습이 찰 수도 있으니까. 싫어. 밖에서 청소 안 한 거 보이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솔직히 어두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싫어요. 그냥 불 끄고 있는 게 좋아하고 사람 없는 게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서 그냥 싫어요 그냥 솔직히. 알겠어요.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일까요? 집안 곳곳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합니다. 상현이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랑 자폐로 해가지고 3급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시각이랑 청각으로만 장애가 판정이 됐고 지적인 부분은 경계성 지능이라 판정을 못 받아서 상대적으로 지원받는데 많이 열악했을 거예요. 상현이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아예 못하다가 말을 그래도 조금은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되고 아무래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도움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현 선생님 먼저 하는 거 보고 따라할게. 당연히 자 우리 지그재그로 갔다가 돌아올 거야. 알겠지? 선생님 먼저 시범 보여줄게. 일주일에 한 번씩 언어와 운동 치료를 받으러 이곳 복지관에 오는 상현이. 오늘은 운동 치료가 있는 날입니다. 자, 준비. 출발. 돌아서. 옳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 장애인 학생대회 나간 상현이 투포환 경기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운동과 멀어지게 되면서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자존심이 수축이 됐어요. 그래 되는 게는 사람 만나는 걸 좀 꺼려하고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걸 받아야 좀 마음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치료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치어리더로 활동하는 아들 운동 치료 덕분입니다. 예, 많이 밝아졌어요. 이제 원래는 이제 집 밖을 안 나오고 걷는 것도 싫어하고 운동하는 것도 싫었는데 저거 하면 또 이제 엄마도 좀 많이 챙기고 지도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내가 좀 많이 뿌듯해졌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현이 집에서 무기력해 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인데요.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옛날에 돌아간 것 같아요. 또래 관계에서 이제 형성되지 못해서 이제 기능적으로 좀 발달이 좀 느린 편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먼저 채워주고 나면은 사회에선 아니면 집안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신경 좀 더 써주면은 많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자, 여기. 땀 흘려 운동한 아들을 위해 모처럼 좋아하는 걸 만들어주려고 시작해 왔습니다. 감독님, 양파 소산고 핵감자라 그거. 5천 원이가 뭐. 이래 주세요. 8, 10,000원. 8에 하려고요. 아들이 좋아해요. 아, 아주 상현이? 네, 상현이 좋아해요. 엄마가 시장에 올 때면 늘 함께한다는 아들 상현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일하느라 손목을 다친 엄마를 위해서입니다. 팔 무거운 거에 못 들어서 팔에 다쳐서 맨날. 아, 엄마 팔도 안 좋으셔요? 네, 팔도 안 좋아요. 그러네요. 과거 힘들게 일했던 흔적이 수미 씨 손목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아들이 어렸을 땐 고기 한 근 사 먹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때보단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다는 엄마. 감사합니다. 그동안 투정만 부리던 아들도 이젠 마음 씀씀이가 달라졌답니다. 그 사이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엄마가 오한을 느끼자 자신이 입었던 옷을 벗어서 건네주는 상현이. 좋지. 니나. 아, 괜찮지. 그래도. 아, 괜찮아. 입어도 되겠나? 어. 이것이 나한테 들어가네. 야, 내가 이렇게 튀어나. 또 따뜻하네. 아이고, 역시 낫다, 아들이. 감사합니다. 니는 안 힘나. 괜찮아. 괜찮아? 도리어 엄마를 안심시키는 아들. 빨리 집에 갔어. 가려가지고 밥 먹자. 니 점심도 안 먹었잖아. 사실 상현이에겐 엄마가 아니, 세상 전부입니다. 아직 아니지, 좀 말고 푸제. 저 엄마밖에 없어요. 의지한 사람이 의지 이제 많이 했고 그 뭐 성인 될 때 이제 엄마도 도와주다 맨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한 거잖아, 그래. 아, 네. 왜? 안 돼. 엄마한테 안 돼. 왜? 안 된다고. 지금. 네. 엄마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데 네.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이 있고 하니까 손에 배어 잘못 잡았네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떨 때 손은 많이 비어요. 비어다 보니까 자기가 제 손질 다 하고. 전분 때문에 미끄러운 감자를 손질하느라 아들도 애먹긴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스스로 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거 해야죠. 언젠가는 성인 될 때도 뭐 엄마 도와줘야 되고 뭐 이제 저도 이제 다 크니까 네 뭐 원룸 안 남았으니까 뭐 성인 될 때도 아들이 혼자 재료 손질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게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엄마도 빠지지 않을까? 아니 괜찮아. 결국 수미 씨도 나섰습니다. 칼 대신 가위를 들고 말이죠. 재밌다 근데. 난 오랜만에 먹는다. 예. 생각보다 건더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상현이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엄마 더 넣어야겠다. 좀 더 넣어줄게. 어. 물. 이제 물을 붓고 자작하게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동안 여러 번 해본 음식이어서 능숙하게 해냅니다. 맛있는 카레가 만들어졌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어쩌겠다. 모처럼 함께한 밥상인데다 별식이 함께한 자리여서인지 맛있게 먹는 엄마. 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맛있나? 당연히 좀 맛있게. 엄마 못해 안 달려. 너라 먹는 게 더 맛있네. 혼자 먹을 때보다. 그날 밤. 엄마 운동 가자.
안 보이는데. 나도 나도 뭐. 어. 안 보여도 값 많이 가다 하나 그래서 가끔씩은. 맞아. 어릴 때 많이 갔으면서. 엄마는 밤이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데요. 그냥 가자.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나 진짜 어제 모르잖아 이게. 아이 그래도 여기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엄마 차 온다 차. 차 온다. 엄마 차. 밤이면 앞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는 수미 씨. 밖에 나온 내내 불안해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손을 꼭 잡아줍니다. 저 한 바퀴 돌고 가자. 아, 손은 가자. 한 바퀴 돌고 가야지 그래도. 아, 집에 가면. 아, 불빛 보이잖아 어제. 무섭다고 그래서. 무서워도. 하지만 인도 곳곳엔 엄마의 보행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잠시만. 어, 내가 있어. 자동으로. 아, 정말 무섭다는데. 엄만 무서워하는데 왜 구태여 운동을 나온 걸까요? 당뇨가 있죠, 당뇨. 당뇨 때문에 운동도 해야 되고 저도 당뇨가 있고 하니까 같이 운동도 해야 되고. 앞으로 힘든 시련이 닥쳐도 엄마와 아들은 지금처럼 서로의 버팀목이 돼서 함께 걸어갈 텐데요. 이들에겐 남들과 다른 바람이 있습니다. 상영군은 혹시 소원 있어요? 엄마 보청기 사주고 싶어요. 보청기요. 어, 왜, 왜? 아니 보통 소원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잖아. 아, 전 소원이 없어요. 엄마 아프지 않고나 보청기 하나 사주고 싶어요. 지는 이제 지가 앞가림 할 수 있는 나이만 이제 커서 이제 직장 생활할 수 있고 자기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그것만 되면 돼요. 다른 것 별 필요 없고 건강하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나 뭐 자기 말로는 엄마를 못 주고 산다고 말하던데. 못 주고 산대요? 네. 못 주고 산다고 저는 그걸 바라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나가든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생활하는 거 그것만 바라는 거 다른 건 없어요.